학생? 이거 여기다가 왜 뒀어요? 학생? 이거 여기다가 왜 뒀냐고요? 이거 여기다가 왜 뒀는지 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? No, no. 바둑에는 그냥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. 아니요, 아니요. 그날이 아니라 그냥이요, 그냥. 아니요, 날이 아니라 냥이요, 냥. 그냥. 아, 날이 아니라 냥이요, 냥. 고양이가 냥 할 때 냥, 냥. 오케이, 오케이. 되게 프레쉬하네요. 자, 본론으로 넘어갈게요. 학생이 어떤 수를 둘 때는요, 어떻게 사용할지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. 이걸 의도라고 얘기합니다. 의도. 아니요, 이도가 아니라 의도예요. 이가 아니라 의요, 의. 이가 아니라 의라고요, 의. 그 의사보. 의요, 의. 아! 의라고요, 의, 의. 의야, 혈압, 개, 개새, 야, 너 나 놀리냐? 너 나 놀리는 거 맞지? 어? 맞지? 왜 그래? 내가 뭐 잘못했어? 내가 발음이 이상한 거야? 아니, 의도라고, 의도. 의 몰라? 어? 너 귀 안 들려? 너 뭐 장애 있는 거야? 그래? 미안하다.